이번에는 OMD EM10의 다양한 AF 부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릴리즈 연사 부분을 확인하시게 되면 릴리즈 우선 S와 릴리즈 우선 C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싱글 AF 상태에서 연속 촬영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 8연사 상태면 8연사 속도를 그대로 내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중급형 DSLR 이상에서 제공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EM10에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인식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인식 온, 눈에 얼굴과 눈을 우선하는 기능, 그리고 얼굴인식 중에서도 오른쪽 눈, 왼쪽 눈에 우선권을 두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지금 피규어, 작은 피규어의 경우도 상당히 쉽게 검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뒷면에 조단 쪽에는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는데도 빠르게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다가 우선점을 두고 있는 기능인데, 뭐 피규어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프레임 상에서의 지금 직관적인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일반 기본 눈 우선 상태에서는 보다 가까운 쪽에 우선을 두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측거점을 통해서 슈퍼스팟 AF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측거점이 라이브 상태에서 측거점의 크기를 기본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밑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밀하게 초점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제공이 됩니다. 다이얼을 통해서 확대 배율을 빠르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피킹 디스플레이 같은 기능은 지금 펑션 버튼에다가 제가 지금 탑재를 해놨는데요. 직관적으로 바로 피킹 디스플레이를 켜고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초점 상태를 다양한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펑션 버튼 2에다가는 측거점 상태, AF 영역 상태를 단일 누선 설정을 해서 이용을 했을 때 지금 왼쪽 편으로 초점이 이동된 상태인데요. 지금 펑션 2에다가 원위치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AF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